노래하실라고요? 폐이사 없나 보는 거야. 아이씨, 아이씨. 없어, 너. 무섭긴 무섭더라, 근데. 너무 이 전염성이 강하니까. 죽어도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 그렇지. 술은 요새. 뭔 낙으로 사냐? 숨 쉬는 낙으로. 김태원이가 술 끊었다는 게난 대도체 믿어지지가 않아. 일산 지금 어디에 있어, 그래서? 어? 식사동. 식사동? 응. 식사 잘해야 되겠다. 제발. 재밌다. 어떻게 적응됐지? 늘 하던 대로 네. 그 정량이 하루 영화 세 편. 난 정량이라 그래가지고 저웬 여자가 어떤 정량이 있나 난 그런 줄 알았어. 미안하다. 웬 여자가 정량? 뭐야? 이 정량이라고. 야, 너무 그런 일난 몰라. 착해서. 정량의 영화 세 편에 또. 세편 하면은 못 일어나. 다리 하체에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도 영화를 보잖아. 이게 하루에 영화를 두편 이상 때리면요, 그게 내용이 혼선이 와. 그리고 배우도 혼선이 와.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영화는 하루에 두편 이상 안. 나도 영화를 한편 보고 나면은 네. 조금 무서운 영화를 봐. 내가 약간 공포, 약간 미스테리 이런 걸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조금 무서운 영화를 보면 그 다음에 약간 즐길 수 있는 영화. 그렇게 잠을 편안하게 잘수 있는 영화를 꼭 봐요. 넷플릭스 영화를 이제 두 편을 봐, 넷플릭스로. 근데 거의 넷플릭스에 심각한 게 많아. 뭐 액션, 범죄, 뭐 스릴, 뭐 이런 거 좀비 딱, 이런 거. 좀비 나오고 이런 거. 좀비, 아, 그 잠자리 좀 사나워, 안 돼. 근데 그 영화를 두 편을 딱본 다음에 탁 꺼. 그 다음에 OCN, 뭐 이런 데서 이제 약간 홍콩 영화 재밌는 거. 무슨 이 싸다 싸세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싹 보면서 이제 볼륨을 제일 낮은 거 뭐라고? 뭐 쌌다고? 니스 불쑥 따스 따스.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잠들곤 하지. 그게 뭐 우리 저 50대 아저씨들의 취침 전 생활 아니겠어요? 이 치매가 참이 슬픈 병이지만 위대할 때도 있어. 치매 그 뭐냐면 어저께 본 영화를 또 봐도 아이 내 태원이 새로운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내 태원이 때문에 못 살아네. 근데 나랑 비슷해. 왜냐면 분명히 이제 그래서 이제 무서운 영화 넷플릭스 두편 때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종편으로 갔 들어가요. 딱 들어갔는데 종편에서 분명히 본 영화야. 예를 들면 뭐 신세계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범죄 그건 뭐지? 니 신세계. 서장하고 임마 밥 묵고 임마 사우나하고 뭐 그거 아, 영화 뭐지? 최민수. 최민식 최민식. 최민식 씨 나오는 그 영화 뭐지? 그 범죄와의 전쟁. 예. 그 영화를 보는데 야, 내 진짜 구라 안 보태고 한 20번 봤어. 그 최민식이 그 호구의 대명사로 나오지. 거기서 근데 그 영화를 분명히 봤는데 보면은 또 재밌어. 또 그게 한국 재밌어. 영화의 그 매력이야. 미국 영화는, 나는 이제 영화 강인데, 미국 영화는 아무리 좋은 배우라도 연기하는 티가 나. 근데 특이하게 한국 영화는 송강호나 뭐 설경구 이런 사람들 이렇게 연기를 보면은 연기 같지가 않아. 일상을 연기화한 거야, 그냥. 그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것 같아. 그 황정민 배우 그 욕하는 거 봐봐. 야, 죽이지. 야, 그 욕하는 게그 육두문자 쓰는 게 입에 쫙쫙 붙어. 예를 들면, 이게 말 끊어서 미안하다. 얘기하세요. 얘기 더 나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나. 이게 봐라.
황정민이 그 욕하잖아. 저 신세계에서 욕하는데 네. 그 욕, 우리가 보통 연기자들이 욕을 하면은 영화에서 하면은 욕하는 게 뻔하거든. 네. 근데 황정민 씨는 그 친구는 욕이 입에 쫙쫙 달라붙어. 야이 뺄레 막 이런 것도 뺄레 막 이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하면 네. 뭐 자칫하면 빨로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아 연기 느낌 나. 완전히 이건 리얼. 일상의 리얼이야. 연기. 그런 연기 우리가 잘할 텐데. 그렇지 우리가 어? 하면은 참 좀. 우리 지금까지 모르는 것 같아. 이태윤 우리 태원이 덕분에 네. 드라마에 네. KBS 드라마였지 태원이 덕분에 이태윤 역할이 있었어. 어 진짜요? 난 성공한 인생이야. 아. 이태윤이 나의 역할을 어떤 연기자가 배우가 하고 있었어. 아, 네. 서문학기사 뭐 나오고 막 그때 락락락 락락락 아 서문학기사 서문학기사는 대명사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 아저씨 아직도 전화 오니? 아, 잘 사실 거야 사실 거야 그 메카잖아 그렇지 거기 서문학기사 앞에 그 또 보도블로에 말이야 이태현 손 찍혀 있어야 돼 어, 그 위에 김태원 손 딱 찍혀 있고. 야. 그 위에 진모리는 찍혀 있어야지. 어? 야. 그런 시대가 올까?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서문학 기사가 네. 거기가 뉴타운 개발 때문에 완전히 네. 없어졌어요. 근데 서문학 기사 건너편에 그 영천시장 있잖아. 아, 그, 우리 영천시장에 태원이랑 나랑 영천시장 가가지고. 그 네. 저 순대국 많이 먹어 꽤 몇 번 먹었어 우선 합주 끝나고 즉석 템프라 네. 어? 우리 둘이 친구가 된 것도 네. 원래 태원이랑 나랑 서로 CC했어요 태원 씨 태윤 네, 씨 네. 처음에는 나한테 베이스 씨라 그랬었어 베이스 씨 어 베이스 씨 좀 셌었지 이제 좀 나는 네. 이제 나는 나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많은 줄 알고 네. 그냥 호칭을 잘 못하고 네. 형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영천시장 거기 서문학기사 바로 그 횡단보도 건너면은 네. 영천시장이야. 네. 딱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둘이서 본격적으로 근데 거기 바로 부활약국 있었어. 부활약국. 맞아. 약국 이름이 부활이에요. 야 너 어떻게 이거 치매가 아니야 애가. 아, 치매는 가까운 게 기억나는데. 먼 거는 기억이 잘 나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존댓말을 했어. 아, 태원 씨 네. 뭐 근데 나도 나는 내가 먼저 기태원이 연주에 네. 반한 거고 완전 네. 뻑이 갔지 네. 와 기타를 저렇게 치는 사람이 이 네. 서대문 바닥에 이 동네에 존재한다니 무슨 내가 네. 완전히 뻑이 갔지 반했어 아. 외모도 멋있었어 지금도 멋있지만 그 일단 다리도 길고 몸매가 좋아 네. 몸매도 뒤에서 보면 또 방댕이가 이뻐요 오해하지는 말고 오해하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딱 그, 들어갔어 난 네 첫인상이 첫인상 진짜 어떠셨어요? 첫인상이 좀 재수없어 딱 하나 한마디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부활팀에서도 내가 거의 실권을 장악하는 거에 성공 일종의 네. 성공을 했는데 네. 마지막까지도 이 친구는 반항. 인정할 수 없어 딱 표정으로 그러니까 말 진짜 안 듣는 애지 아. 아주 거지같이 안 듣는 거야 말을 그지? 좀 나는 내 길이 있어 인정해요 많이 인정하고 있어요 나는 내 길이 있으니까 네. 나 건드리지 마 딱 하는 걸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네. 네. 그런 눈치는 또 되게 빨라. 그런 눈치가 있어요. 독심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태원이는 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내가 깨갱이지 꼼짝 못하지. 근데 아까 그 영천시장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제 가지치기가 됐는데 영천시장 얘기하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된 거야. 네. 거기서 둘이 순대국을 먹으면서 네. 뭐 소주를 시켰나 막걸리 시켰나 뭐 이렇게 네. 해서 살짝. 근데 그 당시엔 술을 잘 못 먹었어요. 나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제 계속 또 달려맨이고. 네. 뭐 먹지 뭐 난 술 대신 다른 거 했지. 다른 거. 술이 안 받아가지고. 조금 법에 저촉이 되긴 했지만. 그냥 뭐 다른 거 좋은 게 또 있었어. 지금 뭐 제가 다 치렀으니까. 플립 사랑. 플립 사랑이라고 딱 들어 좋은 표현이다. 딱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나는 형이라 그러려고 그랬어. 네. 저기 저
안전하시죠? 떠들면 네. 태원 씨 안전하시죠? 네. 실례지만 태원 씨 연세가 요까지 얘기했는데 벌써 뒷주머니에 그때 이제 태원이는 지갑을 뒷주머니에다 차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요. 네. 요새는 안 그러지. 요새 무슨 그 카페 사장 백을 들고 댕기더라고. 네. 그걸 딱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는 거야. 아, 진짜 말 그대로 민증 깐 거네. 오, 제대로. 그래서 네. 내가, 야, 이 사람이 얘 괜찮은 애구나, 얘가. 너보다 빠르지, 내가 생일이. 어? 생일이. 생일은 저보다 빠르시죠. 그래서 딱 보여주더니 네. 저 이겁니다. 이러고 딱 네. 보여주는 거야. 네. 오, 그래서 내가 보소. 나는 나이가 더 많은 줄 알았어. 그래서 네. 내가. 오, 그럼 우리 나랑 동갑이네. 그래서 나도 깠어.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악수하면서, 야, 뭐 친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부활의 시작이었다고 그렇지. 봐야지. 아무튼 뭐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이제 태원이한테 미친 거야. 네. 미쳤어 이제. 맨날 난 역촌동 가는 거야. 그만 그때 150 몇 번 버스야 그거 157번인가 8번 150 피한다. 어? 조금 나. 정성을 이렇게 커다란 사람을 갖다 주네. 저 뭐 얘기했단 말 아니 너? 자꾸 서로 이렇게 얘기를 쳐줘야 돼. 그래야 심혈을. 야, 몸 건강하면 뭐하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이게 팔이더라, 발이더라? 아니야, 저기야. 저, 그래서 네. 내가 이제 태원이한테 이제 미친 거야. 그래서 네. 역촌동으로 맨날 가가지고 네. 나는, 어, 아까 뭐, 뭐. 아, 버스 얘기야. 어, 맨날. 그때 혹시 좌석버스 있었어요? 그때 좌석버스 있었어요. 그럼 72-1 뭐 이런, 이때 그 버스도 거기 있었나? 역촌동 가는 버스. 어, 그렇고. 내가 주로 사용했던 거는 그, 흥철이하고. 네. 흰색의 백화점에서 군포까지 92일. 그 나도 갔잖아 거기 만천 원천. 서울 음반 지하 우리. 아 서울 음반 지하에 오정동. 어 서울 음반 지하에 네. 연습실이 있었어요. 네. 그 연습실을 다섯 손가락 팀이 두 썼고 네. 그다음에 부활 팀도 썼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썼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썼었나? 어. 그건 잘 모르겠어. 김수철 썼었고. 수철이 형. 어 메카야. 거기도. 아, 거기도 발자국 세 개 돼. 거기는 발자국. 거긴 발자국, 성 앞에는. 손문에는 손이고. 손으로 하자, 손으로 가, 통일. 아, 그럼 버스 타고 다니신 거예요, 거기를? 아, 그 버스 타고 다닌 추억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아. 그, 승철이 내가 그때 당시 템포가 막힌다고. 그 터널, 가다 보면 터널 바로 있잖아. 그렇지. 터널 들어가면 이제, 터널 들어가기 전에 라디오에서 스테레오 웨이트 나와. 네. 그럼 터널 들어가면 음악이 안 나올 거 아니야. 내가 계속 불러. 음악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보냐면,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혼자 불러, 계속. 그리고 터널 밖으로 나올 때 내가 똑같이 딱 떨어져, 노래가. 오. 그럼 계속 그 메트로놈을 계속 세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야, 이게 또 진짜. 요즘 세대들은 알 수 없는 얘기인데 터널 들어가면 라디오 전파가 끊기잖아요. 요즘은 또 터널 안에서도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네. 무조건 그때 끊겼어. 네. 뭐. 낭만이 없어졌어. 그때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태원이랑 그 서울음반 지하에서 우리가 연습해서 그때 멤버가 이제 종소가 들어온 부활이야. 네. 그게 이제 제대로 부활이지. 그때 이제 앨범 내기 전이지. 네. 어, 이거. 야, 이걸 또 우리 최희철 선생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중학교 때 산 거 제가.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네. 근데 내가 지금 들어 이제 몇십 년이 흐르면서 네. 내가 약간 후회스러우면서 생각나는 거는 네. 어차피 팀 나가도 네. 이 앨범은 내가 베이스 치고 나갔어요.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 근데 그럼 민폐 아니에요? 앨범만 해놓고 딱 나가면은? 아니야. 아니, 그럼 안 나갔을 수도 있어. 앨범이라는 진짜? 것은 한 장의 사진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 태윤이가 들어와 줬다면 또
또 다른 어떤 네. 그렇지. 뭔가 나오겠지. 물론 병찬이도 잘했지만 니하고 색깔이 또 완전히 다르니까. 병찬이도 잘했어. 사실 되게 잘했어. 근데 병찬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리스트였다가 이런 간 거니까 네. 아무래도 베이스의 그 너 그 두둠 이게 안 나오는 거지. 두둠. 기타리스트였던 사람을 이제 베이스로 설득을 하셨다고. 네. 야, 나도 그게 궁금해. 네. 그 어떻게 야, 이렇게 어떻게 그 마음을 얻으셨어요? 때린 거 아니야? 싸움 못했어. 뭐라 그랬냐면 네. 통합을 하자. 아. 어차피 너 팀에 그렇고 내 팀도 둘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느낌에 딱. 어? 합당 분위기로. 어, 합당. 합당 어, 정치인데. 네. 둘 중에 하나 포기해서 반이라도 알려야 되지 않느냐. 어? 반이라도. 네. 그게 현명한 거 아니야? 계속. 아, 뭐, 야, 병찬아, 넌 최고의 기타리스트야. 하지만, 기타에 미친 건 사실 나 아니냐. 요 대목에서 한 잔. 나이 놀아. 네. 나이 놀아. 네. 베이스 쳐라. 어? 그러더니 베이스 치더라고. 어, 저항 전혀 없었어요. 아, 워낙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라. 네. 어. 그럼 한 잔만 뭐 내보자. 그 다음에 낸 다음에 나 또 자기 음악을 하면 되니까. 어 그래 맞다. 네가 현명하다. 그렇게 해서 일집에 또 얘 나가고 바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김병찬이라는 친구가 네. 굉장히 그 한양대 그 전자공학과를 네. 다녔던 친구거든.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논리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태원이의 그 논리에 그냥 넘어간 거야. 왜냐하면 논리가 있잖아. 예. 명분이 있고. 예. 병찬이도 사실은 그 병찬이가 같이 있었던 팀이 보헤미안이잖아. 보헤미안. 근데 그 팀은 약간 준 프로 같은 느낌이었고 우리는 우리들 눈빛은 얘들이 아주 형 이거로 갈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눈빛이었기 때문에. 네. 그 프로 저렇게 음악에 저렇게 저토록 비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건 사실. 네. 그 당시에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근데 내가 언제든지 공중파나 뭐 어디 방송 나가면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네. 얼만큼 프로페셔널한 정신이 강했냐면 그 당시엔 이제 저기 본인은 정권이잖아. 본인은 민족 중흥의 이 정권이야. 네. 내가 안 그랬어요. 그때 이제 또 가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프트 케이스 이런 데다가는 악기를 안 들고 댕겨. 펜더 로고가 찍혀져 있는 펜더가 딱 찍혀져 있는 그 펜더 스트라트캐스터를 하드 케이스에다가 태원이가 딱 들고 네. 롱코트 까만 거 딱 때리고 가을인데 딱 때리고 이렇게 난 또 뒤에서 가죽 잠바에다가 또 청바지 뺑뺑한 거 딱 입고 이제 베이스 다 들고 가 딱 들고 가면 정경이라고 그때는 네, 전투 경찰 전투 경찰들이 대학생들 데모하는 애들 뭐 이렇게 검사한다고 네. 불러 총인지 알고 난 딱 쫄아가지고 이제 딱 아저씨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네. 태원이가 기타 케이스 딱 열어. 딱 열고 이제 딱 닫어. 근데 손에는 항상 담배가 물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안 끄는 거야. 나는 프로야. 이 새끼들 내가 니네들한테 검문을 받는다고 내가 갑자기 담배를 끄지 않는다. 끄면서 약간 호랑지 내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야. 담배를 딱 입에다 물고 있거나 담배 좀 어디 있으면 줘봐. 여기 안 간다. 아이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정경이 태원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근데 아저씨 뭐 하는 아저씨들 아저씨 직업이 뭐요 뭐 하는 사람이요 딱 예. 태원이가 틀려 악사입니다. 여기 내가 갔어. 너 그 생각 안 나냐? 나지 생각나. 그때는 항상 검문을 그렇게 했어. 다 악기 까보라 그러고 그 안에서 저 화염병이라도 나올 줄 알았나 보지. 우리는 그때 사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무 생각 없었어. 데모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왜? 내 코가 당장 눈이 매우니까. 솔직히 무지했지만 우리는 그만큼
세상 모든 걸 모르고 우리는 네. 음악에만 미쳐 있었어. 네. 의식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 미친 놈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음악만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음악이 곧 그 일하고 같은 거였어. 그들은 현실에서 뛰었던 거고 우리는 미 이상적으로 간 거지. 그때 뭐 87년, 뭐 86년도 막 들어보면 네. 그 어떤 무슨 뭐 좀 뭐한 얘기지만 뭐 크게 라디오를 켜라든가 네. 그런 곡들은 직접적이잖아 사실 네. 저항에 대한 게.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쪽은 아니야. 색깔이 다른 쪽으로 해서 네. 나름대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비에나 또 뭐 불타오르던 사람이나 네. 그게 다 사실은 지금 어떻게 치면 세상살이 얘기니까 우리의 모습이고 네. 그 세상살이가 결국 지구 얘기고 네. 지구 얘기가 곧 우주 얘기고 다 네. 통하는 건데 뭘 거기서 직접적으로 까야 된다 뭐 이 뭐 목소리가 강해야 된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로서는 당시에는 덜게